아 해야 끝나요. 아 하고 무릎 쳐야 끝나요. 이거구나. 별거 없네. 이렇게 돼요. 별거 없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확철대오 했다. 별거 없죠. 그냥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. 인생에서 이제 힘든 일 터져요. 그럼 별거 없나요? 별거 없죠. 깨어서 보는 거예요. 자, 이런 선정과 지혜가 늘 흐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? 늘 흐른다는 경지가. 늘 선정 속에 있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참나가 늘 원래 흐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. 그쵸?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. 참나가 늘 흐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강도를 높일 수는 있어야 돼요. 거기서 자유자재 해야 돼요. 그럼 아직 확철되고 아니죠. 장애가 있다면. 자유자재는 하지만 늘 참나 상태는 아니에요. 왜? 우리는 또 세속의 세계를 신경 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. 여기 신경 쓰면 이만큼 신경 못 쓰시는 겁니다. 마음은 별수 없어요. 참나만 보고 싶다. 세상 일에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. 별수 없어요. 세상 일에 신경을 더 쓴다. 참나가 덜 느껴져요. 별수 없어요. 확철대오자는 참나가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선정과 지혜의 체험을 통해서. 그렇게 살아보니,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된 것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눈 뜨고 있다는 게다 참나 적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나 어디 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깊은 선정은 아니어도. 또 지혜도 그래요. 지혜도 항상 함께 간다는 게늘 법공을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. 법공. 이 사람도 나랑 둘이 아니고, 이 사람도 나랑 둘이 아니고, 실체가 없고, 막 이게 아니에요. 그냥 살아가는데, 여러분, 제가 그런 비유 들잖아요. 중력을 늘 신경 쓰면서 합니까? 중력, 중력. 조심하자, 중력, 중력. 잊어버리지 말자. 이게 아니에요. 그냥 알고 있죠.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서 가시죠. 한 번도 중력에 대해서 오늘 하루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여러분. 저기 벼랑에 있는 길 걸으면 조심해서 걸으십니다. 떨어질까봐, 낭떠러지. 제가 중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이따 내려갈 때 조심해서 내려갈 거예요. 마찬가지 지혜라는 게 이래요. 아공 법공의 지혜가 딱 진짜 여러분께 돼 있으면요. 계속 곱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곱씹기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곱씹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. 왜? 참나가 늘 흐르는 게 아는 거랑 같이 가요. 왜? 참나 상태에서 계속 참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 지혜이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게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하나가 되면. 그냥 깨어서 세상을 보기만 해도 이 지혜는 항상 함께 가요. 이해되세요? 그냥 깨어서 이 펜을 보시면 법공의 지혜까지 이미 거기 들어있다고요. 말로 안 하더라도.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에 늘 깨어서 삶을 대하게 되고 깨어서 대함과 동시에 반야바람이 출동해버려요. 그냥 이체는 참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. 이게 정해상수가 갖추어진 일주보살, 일급보살의 경지입니다.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 다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선정 측면에서, 지혜 측면에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살아가요.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삶에 그게 그냥 이제 베이스가 된 거예요. 이해되세요? 이렇게 실감나게 이 확철대오의 경지나 일주보살의 경지 설명한 경이 없어요. 제 얘기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할수 있게 얘기를 해야죠. 경은 말로 몇 마디 말로 설명하다 보면요, 이 과장되기 마련이에요. 실제는 실상이 이래요. 늘 흔들리세요. 일주보살도 늘 흔들려요.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가면 늘 요동해요. 요동하는데. 요동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. 요동은 성인도 해요. 요동하는데 성인들은 빨리 진압할 뿐이에요. 요동하는데 그러면 일주보살은 뭘로 진압해요?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주인공의 작용이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. 하나씩. 흔들리는 건다 똑같이 마음은 일어납니다.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요.